자, 삼성전자가 최초로 서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상 최초이자 네. 7월에 여는 행사로도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많은 주목이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세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왜 서울에서 열게 된 걸까요? 일단은 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판매 중에 폴더블폰 비중이 한 13.6% 정도 되는데요. 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국내에서 상당히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의 비중을 토대로 해외 시장 좀 장악력을 좀 확대하는 좀 전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상 최초로 또 7월에 연다고요? 네네. 보통은 언제 열렸습니까? 보통 작년, 재작년 모두 8월에 열었고요. 근데 네. 7월에 조금 빨리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7월에 앞당겨서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7월 26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에 좀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좀 뭐랄까요? 주도권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긴 합니다. 네. 올해 1분기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이 45%인데요. 이게 45%도 상당히 거의 과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2020년이 작년에 90%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90%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네. 경쟁사들이 맹추격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CG에서 보다시피 네네. 2위 업체, 3위 업체 다 중국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중국 업체들 상당히 많이 가져갔네요. 네네 지금 점유율을 굉장히 맹추격하고 있고요. 예. 구글이나 모토로라 등도 폴더블폰 시장에 등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내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국내 시장을 토대로 종주국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서울에서 언팩 행사까지 열고 또 보통 기존에 8월에 열던 것을 네네. 앞당겨서 여는데 이렇게 네네. 공격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무조건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쥐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시장의 적자도 보고 그랬었죠. 네, 시장을 통해서 좀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7천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작년 1분기가 14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급감을 했고 FN가이드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2,100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에 굉장한 좀 불황이 좀 예상되고 있고 이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대나 시장 주도권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 안 좋으니까 네네. 스마트폰 쪽에서 활로를 찾는 그런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신경영 30년 아니었습니까? 삼성전자. 네. 자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가 나왔나요? 아쉽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메시지는 없었고요. 네. 공교롭게도 언팩을 서울에서 7월에 개최한다고 한 날. 그 날이 이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독일 프랑크푸르크 신경현 선언 30주년인 날이었습니다. 아, 네. 네네. 93년도 6월 7일에 이제 독일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니고요. 글쎄 이제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 신경영 선언이라는 게 뭐 그 유명한 이제 뭐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이런 선언이었고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삼성 도약의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선언이었는데 이 선언 때 언팩을 서울에 개최한다 이런 보도가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네. 메시지는 내보내지는 않았고 네네. 언팩 행사 이제 계획만 발표를 한 상황인데 네네, 맞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래도 많은 주목도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대신에 결과에 집중한다고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재용 회장이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메시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현장 경영에 나선다거나 글로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은 대체로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처럼 굉장히 조용한 정중동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뭐 위트 있는 뭐 농담을 던지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신경영 선언 그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발언 수위를 보면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네. 굉장히 좀 조심 할 만도 했을 텐데 아마 네네. 본인이 안 했다고 안 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왠지 좀 그랬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언팩 행사 공개와 공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현대차랑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첫 협력을 시작한다고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서울 언팩 갤럭시 언팩 행사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